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 10월 22일 일요일인데요 자 제가 주말에 나와가면서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두산 로보틱스현 위치에서 낙폭이 확대된 만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내일 월요일 장이 다시 열리는데 두산 로보틱스 최근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떨어졌죠?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제가 이러한 시점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옵틱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10월 5일 날 신규 상장이 됐죠 자, 10월 5일 날 역대급 청약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신규 상장이 됐는데 신고가 67,000원 신규 상장 당일날 찍고 여태까지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 흐름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락 흐름이 확대된 걸까요? 시장이 강하게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면은 개별 종목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올라온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지금 시장이 왜 폭락을 하고 있냐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이 치솟고 있죠. 환율이 치솟고 있음에 따라 환율이 치솟으면 어떤 걸로 이어지죠? 외국인들이 이탈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탈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슈. 지금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불안감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오차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죠. 금리가 지금 인상되고 있으며, 동결되는 추세로 이어져 동결되는 추세로 현재까지 이 안전 자산으로 자산 배분이 이동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롭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강한 폭락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두산 업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 메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청약 물량이 2만 6천 원 부근에 외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갖고 있어요. 얘네가 어떻게 2만 6천 원에 두산 업틱스를 들고 있냐? 사전에 청약을 넣은 겁니다. 두산 업틱스의 청약 공모가가 2만 6천 원 부근이었는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청약을 넣어도 소량밖에 담지를 못해요. 왜냐면 청약을 넣는 금액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소량밖에 담지를 못하는데 외인과 기관 얘네들은 어떻게 청약을 넣죠? 물량을 대량으로 넣습니다. 얘네들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대량으로 청약 넣기 때문에 청약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애들이 기관과 외인이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환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특히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주식을 정리하고 자기네들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얘네들 입장에선 마진이, 더,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외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추해되며 현재까지 폭락 흐름이 이어졌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근데 두산 러프틱스 보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장기적 관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수익을 넘어서 확실한 목표가에서 정리를 한다면 정말 말 정말 말로만 듣던 300% 이상의 수익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왜 그럴까요 지금 두산 러프틱스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 대장주인데 이 로봇 섹터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으며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제 저출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저출산이 되면은 이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걸로, 이어, 어떤 걸로 이어지죠. 인력난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너나도 뛰어들고 <laughs> 너나도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 로봇이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섹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근데 두성 로보틱스 지 지난, <laughs>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 드렸어요? 10월 5일 목요일 날 신규 상장 당일날 최고가 부근 6만원 부근에서 전략매도 신호를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 럽틱스 6만원 이상에서 전략매도 하라고 분명히 신호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왜 10월 5일날 이렇게 신호를 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설명드렸다시피 장애물량 투매주의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청약을 넣어서 26,0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신규 상장 당일날 시세가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강한 매도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월 5일날 6만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분명히 답장해드리면서 10월, 10월 5일날 두산 러틱스 6만원 부근에 전략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두산 러틱스 10월 5일 6만원 부근이면 어디죠? 최고가 부근 67,000원 바로 아래 자리 6만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도타점을잡아들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 러브텍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분들 위해서 제가 두산 러브텍스 지금 고점에서 물렸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나간 과거는 우선 잊고 앞으로 현 위치에서 대응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강조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냐 간단합니다 현 위치에서 덧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그름이 이어져 봤자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공모 가격까지 밖에 못 빠집니다. 공모 가격 어디에요? 26,000원 부근이에요. 자, 현재가 35,000원 부근인데 26,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정도죠. 자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왜 두산럽 특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정도의 손실률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그름이 이어질 때 시장이 폭락하면서 두산럽 특스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낙폭. 크램이 이었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비중 추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린 평단가를 비중 추가를 통해 저점에서의 비중 추가를 통해 고점에서 물린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춘다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구간 시장이 올라오면서 두산 럽틱스가 같이 올라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는 이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할수 있다? 수익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두산 업틱스 현재 고점에서 물렸는데 그냥 나는 현 폭락 위치에서 손만 빨고 기다리겠다. 나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탈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탈출밖에 못하냐 나는 고점에서 평단가가 높게 물렸는데 저점에서 추가 매집을 통해 내 평단가를 안 맞춰놔서 평단가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전형적인 신세 분출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탈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두산 러프틱스 보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세요 어디로 010사립9구7추리에위 번호 나와 있죠 위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두산 러프틱스 앞으로 아보르... 두산 러브틱스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크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보유자 분들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비중 추가해서 매집 추가 낙폭 자리에서 끝내두면 은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 시장이 올라오면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의 정확한 목표가 이렇게 매도가 최고점 부분에서 귀신같이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주말에 나와 가면서까지 영상 찍어 드리며 타점 알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두산 로프 틱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겨서 두산 로프 틱스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라고요 010-469-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010 4695671번으로 그냥 숫자 1 번만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두산 로보틱스 보유자 여러분들 현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낙폭 그림이 이어질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진행한 다음 어떻게 평단가를 확실히 낮춰야 될지 그리고 시장이 다가온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때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럽틱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에 위에 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세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들었는데, 나중에 두산롭틱스 저점에서 추가 매지 못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물린 평단가가 너무 높다. 전형식이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왔는데 나는 수익을 못 챙긴다. 탈출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두산, 자 지금 당장 두산롭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남겨서 정확한 매매 타점 빠르게 보내 보세요. 빠르게 받아 가세요. 어디로? 010-469-9671번으로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